한겨레 21에 연속된 단독 보도. 이번에는 배우 출연료 떼어 먹는 TVN입니다. CJ ENM 네. 관련돼서 다음 주 2주 연속 예고. 네. TVN 채널을 운영하는 CJ ENM이죠. 그렇죠. 회사로는 CJ ENM이 이 TVN 채널에 방영되는 그 수십 편의 드라마 2014년 미생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제 슬기로운 감방생활 거의 한 수십 편의 드라마에서 조연 또는 단역 배우들의 출연료를 상당 부분 깎았다. 적게는 한 10%에서 뭐 많게 한 40%까지 출연료 표가 있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편성 시간을 80분짜리인데 뭐 60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더 적게 줬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회당 출연 자유계약을 맺는 배우들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주연급이나 조연급,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회당 500이던 회당 1000을 받는 배우들은 드라마가 50분이 나가던 70분이 나가던 사실 계약서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액을 받기 때문에. 근데 드라마는 그런 사람들만 출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단역들이 출연을 해요. 이들은 단가표대로 임금을 받아요. 편성 시간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 방송 시간의 비율대로 광고를 붙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 시간이 방송에서는 그냥 이꼴 돈인 거예요. 그래서 70분물은 10%를 광고를 붙일 수 있어서 7분 정도 광고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방송사가 벌어들이는 게 이 드라마의 분량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약간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은 일한 시간만큼 비례해서 돈을 받잖아요.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근데 이 연기자들, 이게 뭐 조연이나 단역들은 편성 시간, 그러니까 드라마의 시간에 비례해서 돈을 받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 실제 촬영하는, 노동하는 시간에 비해서 뭐 그걸 연습하는 시간, 분장하는 시간, 다음에 대기하는 시간, 이 시간들이 너무 길어서 실제 촬영 시간만 계산을 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실제 이만큼의 몇 시간의 촬영을 위해서 이 노력해야 되는 또 내가 드려야 하는 시간이 훨씬 크기 때문에 편성 시간에 비례해서 돈을 주는 게 합당하다라는 판례도 있고요. 미생 같은 경우에 이게 60분 기준으로 지급이 됐는데 그러니까 연기 경력이 한 15년 정도 되는 한 12등급 정도 연기자 기준으로 했을 때 60분 기준이면은 92만 7,07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84분 편성 시간이니까 그 80분 때는 없고 90분 기준으로 해서 139만 6천원을 원래 받았어야 되거든요. 139만 6천원과 이 92만 7,070원 사이에는 46만원이라는 갭이 있죠. 딱 이렇게 그래픽이 그려지겠네요. 이게, 이게 한 회당 한 명한테 네. 이제 이만큼의 46만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네. 이 곱하기 이제 드라마 회차 뭐 16회 그 다음에 곱하기 사람 수, 그 다음에 곱하기 드라마 수 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대충 계산해봤는데 뭐 한 10억 뭐 내외? 이건 정말 어림잡은 계산입니다. 뭐 확실하게 계산할 방법이 없으니까 공개를 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네. 않고 그러니까 이 금액을 누가 가져갔냐라는 또 문제인데 조단역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돈이 그만큼 덜 지급된 거잖아요. 깎아서 지급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위에는 되게 여러 층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단역 연기자들은 가장 이제 바닥에 있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캐스팅 디렉터는 그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기자들을 제작사에다 소개해 주는 분들이거든요. 캐스팅 디렉터 위에 이제 제작사가 있고 그 제작사 위에 이제 CJ ENM이 있죠. 그래서 본청, 하청, 재하청, 제재하청의 구조인데 CJ ENM은 완전 갑오부갑이네요. 갑오부갑이죠. 층층이 구조에서 누군가는 가져갔겠죠. 하지만 이제 CJ ENM 측은 우리가 그런 거 아니다. 설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안 돼. 방영 시간 기준으로 편성 시간이 아니라 광고 시간을 빼고 방영 시간 그렇죠. 기준으로 제작사에다 돈을 다 준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없지 않냐. 방송 담당을 제가 네. 했을 때 현장에 가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카메라가 있고 거기에 주연 배우들 몇 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대부대가 그 현장에 있어요. 그 대부대가 현장에 있는 현장을 보면 대체로는 이 조단역 배우들 그쵸. 그리고 엑스트라들까지 합하면 무슨 한 학교가 움직이는 것처럼 한 조직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조연이나 주연 말고 조연급 배우들은 방송 순서가 바뀌게 돼요. 주연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래서 대기 시간이 그냥
통으로 하루가 지나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좀 따져줘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시간 꺾기로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은, 그러니까 부당한 임금을, 부당한 돈을 준 것이 미생의 시작이라는 게 이건 약간 좀 아이러니하다. 한국 사회 노동을 고발했던 드라마인데 노동 현실을 사회 초년생들이나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것들을 고발했던 드라마로 이 미생이 TVN 드라마의 어떤 질적 도약을 상징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드라마들은 거의 모든 드라마들이 최소한 작품성에서는 재상파를 압도한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미생이 실제로 지급 60분 기준으로 조단역들한테 돈을 주고 실제 드라마 편성은 한 84분 정도 된 거니까 미생에서 하지 말자고 고발했던 어떤 그런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가 이 드라마에 그대로 시간, 그러니까 이 출연료 시간 꺾기에 있는 거죠. 드라마에서는 뭐 10분, 뭐 20분, 뭐 그 별거 아닌 거 차이 같지만 실제 노동 시간은 뭐 10시간에서 촬영 일수로는 하루 이틀 그냥 넘어가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차수로, 변하죠. 예. 60분이다, 70분이다 하지 않고 90분, 100분을 편성하는 건 대체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또는 대표적인 배우가 나오는 것. 그렇죠. 또 광고가 잘 붙는. 광고가 잘 붙는 것. 그러니까 드라마 시간이 길어서 광고가 많이 붙는 게 아니라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드라마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본말에 전도되는 거죠. 예. 우리가 아는 익숙해하는 드라마들이 뭐 대부분 다 해당이 돼요. 예. 왜냐하면 더 유명할수록 더 광고가 잘 붙고 더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생부터 해서 뭐 도깨비, 그 다음에 시그널, 그 다음에 시카고 타자기, 그 다음에 막대먹은 영희씨, 비밀의 숲. 하, 비밀의 숲 작년에 드라마였는데 아 진짜 재밌습니다. 재작년인가 벌써? 제가 정말 즐겨봤던 이번 생은 처음이라. 정소민. 아. 아주 주옥 같은 작품들이 다 들어갔고 혼쭐남녀도 들어갔고 조연님은 어느 정도 급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름은 잘 몰라 근데 딱 보면 아, 이 사람 미상에 나왔지? 이 배우 미소영에 나왔지? 이 배우 정도만 되면 딱 조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조단역하고 또 보조 출연자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보조 출연자는 대사가 없는 네. 분들이고 이제 대사가 한마디라도 있고 화면에 등장하면서 이제 뭔가 역할을 하는 비주인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단역 또는 조연 급이고요. 주 사무국장이라는 분 한국 방송 연기자 노조 예,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도 배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화유기랑 예. 크리미널 마인드에 출연하셨죠. 이분도 얼굴 보면 알아요. 예. 얼굴 보면 딱 아, 저 어디 드라마에 나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 딱 정말 여기 노조분들은 제가 만난 노조분들 중에 가장 잘생겼어요. 아 그래요? 다 탤런트니까 이분들은 사무국장이랑 막 위원장이랑 지부장이 다 연예인이야. 그렇죠. 굉장히 싱글록을 하시네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조 아니고 그런 노조가 아니에요. 조끼 아니고 딱 달라요. 그렇죠. 어쨌거나 노조가 네. 있다는 거는 아, 그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이 기사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네요. 취재를 하면서 대책을 내놨죠. 그러니까 취재를 하는데 취재 거의 변도사 수준인 거죠. 무릎 팍이 잡기도 전에 문제를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취재를 하면서 대책이 나왔다는 말보다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아 그럼 대책을 세울게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 그러니까 CJ&M 측에서 아유, 저희가 취재가 들어가니까 사태 파악이 들어갔어요. CJ&M 측에서는 아예 뭐 발뺌을 할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냥 정면으로 이제 이런 맞선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뭐 적폐청산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방송 적폐 특히 이 부분에서 여론이 되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게 상품권 페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잘못하면 이게 다 분위기 막 라스트에 뒤집어 쓰거든요. 마지막에 네.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저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이제 그런 분위기를 타서 개선을 하겠다. 편성 시간을 줄여서 출연료를 깎은 부분에 대해서 원래대로 주겠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다른 지상파만큼 주겠다라는 게 하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캐스팅 디렉터 문제 이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출연료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연기자들은 이 캐스팅 디렉터들을 아주 극혐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브로커예요. 쉽게 말하면 출연 브로커. 네. 그러니까 제작사에다가 이 사람들 연기자들을 심어주는데 그 대가로 수수료를 한 30% 이상 떼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한 200만 원 받는데 그중에 얼마 한 60만 원을 이렇게 소개비로 주는 거죠. 이분들한테도 잘못 보이면은 출연을 못 하게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고액의 출연료를 주게 되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 같은 경우도 많이 겪고 그러니까 갑을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 내부적으로는 또 그런 갑을관계가 그렇죠. 그래서 CJ&M에서 캐스팅 디렉터와 이 외주 제작사와
이 이제 연기자들 간에 서면 계약서를 다 체결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무적으로 이거를 하겠다. 실제로 그 이건 임금 인상을 한 꼴이에요. 꼴이죠. 그러니까 CJ 홍보팀 관계자가 지금 CJ 홍보팀에 감화가 많이 됐어요. 네. 근데 CJ 입장에서 보면 최소 연간 20억 정도 지출이 늘어날 거예요. 지출이 늘어날 거 CJ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방송산업 생태계에서 어찌 보면 가장 밑에 있는 그 노동자들인데 이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파이가 늘어나는 거는 CJ의 전체 매출에서 20억 줄어드는 건 사실 뭐 별거 아니에요. 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재벌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영화 산업에서 계약서가 도입되기 시작한 게 CJ가 계약서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근데 그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러니까 CJ가 영화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였고 그리고 독점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비판에 좀 취약하고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수직계열화로 논쟁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걸 빨리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이런 측면에서 네. 합리적인 거죠. 네. 그래야 관리도 되는 거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CJ가 계약서를 쓰기 시작하면 지상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안 나가죠 지상파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찌 됐건 CJ가 이거를 자본의 논리든 뭐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개선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시장을 견인해 갈 아마 견인할 효과가 있을 거다. TVN 그 기사도 중요했지만 실제로는 상품권 페이의 끝판왕을 네. 네, 보여준 기사가 네 구조를 다 드러냈죠 이제 구조가 그대로 그냥 드러났어요. 그 기사가 나왔어요. 공익제보자가 기자회견을 했고요. PD, 독립 PD 협회에서 네. 주선을 해서 이분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KBS를 포함해서 SBS, MBC에 네. 상품권 협찬 영업을 해온 대행사의 대표. 쉽게 말해서 KBS가 내 세금을 대행사 대신 내주는. 지금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KBS는 저희한테 계산서를 발행을 하는데. 근데 그 금액이 백화점 상품권 저희가 공급하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엉망진창이에요. 그 세금과 관련돼가지고 그 계산서를 발행하고 하는 과정들은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매월 상품권 협찬이 나가는 판넬 하나를 납품을 하고 70만 원씩 4주분 280만 원을 넣었는데 KBS에서는 234만 원의 수입과 23만 4천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는 280만 원을 받고 신고를 234만 원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고. 이거에 대한 세금은 또 여기 대납시켜. KBS가 280만 원을 실제로 받은 다음에 KBS가 받은 돈은 30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세금까지. 근데 KBS는 실제 지출 증빙 쓰는 돈은 234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만 원이 지금 어디로 갔냐. 그 70만 원이 어디로 갔냐. 저희가 세무사랑 기업에서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갑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들이 전형적으로 접대비를 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세금 계산서는 조금 나오고 KBS 장부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야. KBS는 234만 원 받아서 세금 낸 거니까 KBS 장부에 문제가 없는데 이 대행사들의 장부는 썩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빙이 안 되는 돈을 매월 처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무증빙 처리, 상여 처리 이렇게 부르는데 법적 책임도 이쪽에서 줘야 돼. 네. 법적 책임 당연히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거를 접대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전적으로 저 사업자에 의존하고 있으니 저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는 부분은 계속 접대비 처리를 해. 실제로 그 돈은 눈먼 돈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한 증언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상품권 한 300만 원만 갖고 KBS 별관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 내려보낼게. 그러면 300만 원 그냥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자기 여러 번 뭐 500만 원 갖고 와라. 500만 원 갖고 와라. 100만 원만 갖고 와라. 100만 원만 갖고 와고. 횡령이고 네. 최소한 배임으로 네, 그렇죠.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죠. 사실 이게 되게 심각한 내용인데 이 기사가 나가고 KBS 측에서 혹시 연락이 KBS는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사장님이 안 계셔갖고 그러니까 이제 홍보팀도 전화를 지금 뭐 통화 자체가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제 전화를 안 받는지 왜 이렇게 전화들을 안 받지? 근데 실제로 KBS가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맞는 게 그 전형적인 공무원 조직의 하나예요. 그래서 사장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변화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CJ E&M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있잖아요. 사주가 계속 이거를 어떻게든 해가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겠지만 이 문제는 딱 따져봤을 때 이게 고대영 사장 시절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 이전 사장 시절 따져서 뭐 그렇지 않으면 내 잘못 아니야 이렇게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놔두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KBS가 갑으로부터 갑이기도 하고. 그렇죠. 공영방송 개혁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뭐 MBC는 최송상에 들어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방송 적폐라고 불러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이런 정도의 수준의 말하자면 회계 정산 혹은 불투명한 처리밖에 못해왔다라는 것 자체를 개선하지 않고 우리가 그 방송 시스템의 정상화를 얘기할 수 있는가. KBS 이 상품권 페이 이 기사는 원래 상품권 페이에 그러니까 갖고 있는 의미를 넘어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체만으로 연속 보도가 있을 예정이죠. 네, 그럼 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계속 방송 관련해서 아이템을 하니까 네. 이런 방송 분야의 분들이 저희 영상을 되게 챙겨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작가들이 네. 어떤 일부 작가님들은 업무 시간에 일을 안 하고 본대요. 그냥 간단하게 20분 정도밖에 안 있는 걸 텐데 굳이 업무 시간에 보셔야 너무 막 너무 보고 싶은 거지. 너무 보고 싶어서. 굳이 업무 시간에 굳이 보고 싶으셔. 아. 그래서 모 작가가 항의했대요. 자기 밑에 있는 작가가 일을 안 하고 이것만 훅만 보고 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옷을 그렇게 입고 나온 거에 대한 지적이 아, 그래서 왔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좀 챙겨. 아무튼 색깔 자체 배합이 되게 찍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그러네요. 그 오랜만에 제가 기사를 보통 팀장이 기사를 안 쓰는데 오랜만에 기사를 하나 잡았습니다. 작전명 레드펜 온라인 블랙리스트 있었다라는 기사인데요. 빨간 펜. 네, 빨간 펜입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 보도가 2013년 10월에 나왔는데 당시에는 정한봉 기자 그리고 최현준 기자하고 첫 보도를 한 이후에 상 엄청 받으셨죠 그때. 그때는 많이 받았죠. 한국 기자협회. 아니 뭐 네 그건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그 한 2년쯤 지난 뒤에 아니 3년 지난 거죠. 4년 지난 거네요. 4년 지났죠. 4년 지난 다음에 네. 최근에 그 검찰에서 다시 조사되면서 당시에 이야기가 됐었던 정치 개입. 군 사이버 사이의 정치 개입의 문제는 나왔고 지금 보도한 이 내용은 완전히 다른 프레임입니다. 어떤 프레임이냐면 이전에는 동향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여론 형성에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한 100명이 좀 안 되는 숫자가 단체로 가서 막 댓글을 단다든지 아니 트위터에 어떤 그 여론을 유포한다든지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리스트를 짜요. 짜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을 정한 거죠. 타겟을 정한 그러니까 프레임이 한쪽이 여론 조성 작업이라면 이쪽은 여론 파괴 작업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프레이밍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답보 상태에 들어간 군 사이버 사령부 수사에 좀 다른 판을 열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 공언 드렸는데 네. 뭐 여차저차한 상황에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후속 보도 또 사실 있는 거잖아요. 예, 후속 보도는 있죠. 후속 보도는 있고요. 그 오소독스한 또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보도들이. 네, 네. 오소독스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네. 오소독스가 뭐죠, 근데? 오소독스 뭐죠? 오른손잡이. 아, 그 아, 이게 오소독스인가요? 아, 이게 오소독스인가? 이게 오소독스인가? 아, 이게 오소독스인가요? 네. 이건 뭐죠? 사우스포. 아, 사우스포.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런 기사가 다음에서 되게 많이 읽혔더라고요. 아, 그래요? 댓글도 많이 달아요. 좋잖아, 작전명 레드펜. 작전명 레드펜. 깔끔하게. 이게 딱딱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동향이나 이슈에 개입하는 활동을 국정원이나 예를 들면 사이버사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이슈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 을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아이디들을 수집해서 이 아이디들을 파괴하는 공작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디가 글을 올리면 이걸 밀어내고 네. 이걸 했다는 거잖아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있죠. 있고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온라인상 그러니까 사이버상의 군인이 자기가 이 자판을 총이라고 칭하자면 이 총질을 민간이라는 데 대고 한 거예요. 다만 좀 더 읽혔으면 좋겠는데 너무 중요한데 읽히질 않네. 읽히겠죠. 블랙리스트 를 까면 네. 잘 읽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건 다음 차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한꺼번에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이번 주 한겨레 20일은 또 다양하다. 네, 강남 직감 얘기도 있고요. 야, 강남 직감 얘기도 너무 좋고요. 역시 제가 좋아하는 김선식 기자 무고한 죽음에 대한 예의. 네. 예, 한 베트남 평화재단 이걸 한번 얘기해야 돼요. 이게 너무 지금 네. 이슈가 많아서 정연과 강추위와 이런 거에 밀려갖고 네, 베트남 얘기를 네, 베트남 얘기. 왜냐하면 베트남 얘기를 꼭 해야 하는 게 요즘 이 그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사가 나오는 지역이 실제로 관광지. 네, 다낭과 호이안 옆이죠.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 네. 그 다낭. 얘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나 김선식 기자 불러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광고했었잖아요. 네. 이 스토리 펀딩 광고했는데 그 덕분인지 아, 엄청 잘 됐죠. 예, 100%를 훌쩍 넘겨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한비 PD, 고 이한비 PD를 추모하고 그다음에 방송 스태프들을 위한 네. 뭐 이렇게 노조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뭐 상담도 하는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제 그곳이 그 스토리 펀딩 지원도 받고 뭐 여차여차해서 서울시 지원도 받고 해서 1월 24일 날 오픈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방송 스태프분들 있으면은 고충 사항을 좀 그쪽으로 네, 보내주시면 네. 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그 TVN도 그렇고 그 이한비 PD 관련된 이 스토리 펀딩도 네. 그렇고 아주 벤지민 네. 기자가 요즘 많은 역할 훌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고생해 주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